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설정우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서귀포 남쪽 약 530km 해상에서 시속 3km로 느리게 서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요. 내일 오후 태풍이 가장 근접하겠습니다. 태풍 바비는 지난해 강력한 강풍을 동반했던 링링보다도 더 세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하겠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제주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24일부터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조치에는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41개 유형시설과 사업장에서 출입명부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와 정규 예배를 제외한 종교 행사의 금지, 대중교통과 공항만 실내 관광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이 담겼습니다. 위반 시에는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별도의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며 도지사가 별도 해지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제주도 남쪽 타이완 부근에 거대한 구름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구름대만으로도 한반도를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엄청난 크기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제8호 태풍 바비입니다. 구름대 크기만큼이나 태풍의 강도는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80헥토파스칼이고 중심 부근에선 초속 29m의 강풍을 유지한 채 시간당 13km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30도 이상으로 뜨거워진 바다를 지나면서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25일 밤부터는 중심 최대 순간풍속이 시간당 144에서 216km의 속도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는 이동 경로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과거 태풍들과 진로와 강도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사한 태풍은 지난 2012년 볼라벤입니다. 볼라벤은 상륙 당시 시속 144km의 최대 풍속을 기록했고 윗세오름엔 7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접수된 피해만 7,400여 건, 물에 잠긴 농경지 6,000여 헥타르의 피해를 제외하고도 160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링링 역시 진도와 강도가 비슷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역대 최악의 태풍 중 하나로 불리는 2002년 루사와 강도가 비슷합니다. 게다가 제주 전역이 더 강한 바람이 부는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위치하게 돼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태풍 바비가 26일 오후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태풍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시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4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독서대전을 비대면 형태로 개최하기로 하고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SNS 관람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도내 27곳 동네 책방과 출판사가 공동 참여해 프로그램을 분산 운영하며 문예회관과 자연사 박물관 등에서 독서 포럼과 작가 만남, 북푸드쇼 등이 열립니다. 개막식은 문예회관 야외광장에서 100명 내외 제한적 대면 방식으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정우입니다. 오늘은요, 애월에 있는 맛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공항하고도 멀지 않아서 접근성도 좋거든요. 제가 오늘 먹어보고 후기 남겨드릴게요. 자, 이곳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맛집입니다. 오, 규모가 좀 크죠? 사이즈가 큰데요. 와, 천장이요. 엄청 높아요. 여기 이렇게 복층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우아하게 앉아서 바닷가 바라보면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자, 메뉴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음료를 판매하고 드링크, 맥주. 오, 여기 식사 메뉴가 있습니다. 메인 메뉴예요.
메인 메뉴를 주문했을 때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그리고 차가운 거 조금 저렴하게 마실 수 있어요. 오, 요거다. 저크 치킨 메쉬 포테이토. 빵 추가는 네 조각 더 주는데 조금 돈 내면은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요거를 먹기로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된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일단은 높은 천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마치 궁전 안에 있는 공주 느낌? 어서 밥을 대령하여라. 자, 제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오븐에 구운 특제 시즈닝 제주산 무항생제 저크치킨과 크리미한 메쉬 포테이토. 자,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상입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자, 메쉬 포테이토를 한가득 찍어서 짜잔. 치즈 같죠? 치즈 같은데 감자예요, 감자. 오, 나이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에 이 포테이토를 조금 더 많이 담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저로 이렇게 퍼서, 오, 떨어졌어. 습처럼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얹어서 동시에 먹는 거죠. 맛있어요. 치킨 겉이 바삭바삭하고 안이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제주산 무항생제 더크치킨이잖아요. 맛있습니다. 네, 맛있게 먹고 지금 바다를 바라보면서 잠시 앉아있거든요. 이 저크치킨과 감자의 조화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아, 바다향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제주 오신다면 이곳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제주 플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는 제8호 태풍 바비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그로 인해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한라산에는 최고 5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은 100에서 300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한라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태풍 소식은 있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추자도와 한라산을 제외한 제주 전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제주 날씨 정보 알아볼게요. 오늘은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을 받아 남부와 동부 그리고 한라산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6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8에서 32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과 내일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 바람이 초속 12에서 34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10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부터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로 인해 매우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만조시각과 겹치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월파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부분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여객선 운항 정보는 바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공항은 구름 약간 껴있지만 발효 중인 특보는 없습니다. 내륙공항인 원주와 군산공항에는 옅은 안개인 방무가 드리워져 있고요. 차천공항에는 구름 많이 껴있습니다. 제주로 출 도착하는 항공편 변동사항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운항정보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